안녕하세요, 역광 진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역광동서 빛날입니다. 오늘 진짜 빛날이네. 아, 그러게 모자를 안 쓰고 와가지고. 아, 원래 빛날이가 제가 진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여기에 제 앞 연못인데 우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빛날이 동서가 우렁 비빔국수? 우렁 비빔국수. 우렁 비빔국수를 또 해준다네요. 그리고 또 조금 잡아도 저희 아내가 우렁이 어디에 좋다고 했어요? 그게 간하고 골다공증하고 칼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맛있는 요리 좀 해서 우리 처형을 좀 맛있는 대접을 좀 한번 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우렁이 많습니다. 예. 우리 또 농번기가 저기 막, 예, 물 뿜는 소리 들리죠? 근데 여기 우렁을 잡아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잡아서 우렁 비빔국수, 그 다음에 저희 아내를 위해서, 예, 우렁을 삶아서 간에 좋고 칼슘이 많다니까. 네, 골다공증에도 좋고. 골다공증에도 좋다니까. 우렁을 잡아서 한번 오늘 한번 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우렁 보세요. 야, 막 여기 깔렸네, 깔렸어, 바닥에. 이게 토종우렁이라고 하죠? 토종우렁이요, 이게. 토종우렁. 자, 모양 손으로 막 긁네요, 긁어. 이게 토종우렁이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렁 비빔국수 한번 해 먹어보려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 한 10분도 안 됐죠? 네. 야, 근데 많이 잡았네요. 아유, 난 또 큰 것만 잡았지. 나도 큰 것만 잡았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만큼 잡았습니다. 해서 진짜 우렁이 많기는 많네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잡으면 우렁이 많습니다, 여기. 아우, 진짜 우렁 많네.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거. 이야, 이게 소중 우렁이죠? 아, 이게 여기. 근데 얘들은 이불을 다 뒤집어 썼어. 아, 이게 이끼가 낀 거야. 하도 안 잡아먹으니까. 참. 이게 딱지가 이렇게 앞에 끼면 이게, 네, 토종 우렁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하루 정도 해금이라고 하죠, 그죠? 네, 해금. 흙 배턴하게 해가지고 그럼 천장 내일에 먹어야겠네. 아, 그렇지, 오늘도 안 되지. 내일 비빔 우렁 비빔국수? 우렁 비빔국수. 우렁 비빔국수. 그리고 또 따로, 네, 빼놔서 처형 입맛에 맞게끔, 예, 한번 또 조리를 해서 드려야지. 자, 하루 동안 해금시킨 겁니다, 우렁. 예, 보이시죠? 하루 해금했습니다. 오늘 이걸 깨끗이 씻어서 한번 삶아서, 예, 한번 이제, 예, 비빔 우렁 비빔국수. 야, 우렁 많네. 네, 우렁이 참 많이 잡았어. 이거 뭐 팔팔 끓인 다음에 저기 하면 되잖아요. 이거. 네, 이거 팔팔 끓인 다음에 이제 알맹이를 빼야, 네, 되니까. 아따, 네, 이게 쉬운 건 아니네요. 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 쉬운 게 있습니까? 다 어렵지. 어려워야 맛있어. 네. 또 저는 오늘 우렁 된장찌개. 저희 오늘 빛나리 동서는 우렁 비빔국수. 아, 이거 맛있겠네, 비빔국수. 자, 기대가 되네요, 형이. 네, 한번 맛있게 해 먹어 봅시다. 자, 요 미나리는 우리 호숫가 옆에서 뜯은 미나리입니다. 아, 형님 향 좀 한번 맡아봐. 이야, 미나리 향이, 네, 이렇게 나는 거구나. 그 미나리가 크지도 않고 진짜 아주 야들야들하니. 돌미나리라고 해요? 네, 이걸 돌미나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국수할 때 넣으려고? 아니, 한번 넣어보려고. 이야, 이거 맛있겠네. 예, 한번 살짝 데쳐서. 요즘에 데쳐야 된다고. 데쳐서 한번 넣어보려고. 미나리 향이 또 좋다고 그러니까. 일단 씻어서, 네, 데쳐서, 네, 한번 넣어보려고. 이야, 맛있겠네. 이걸 육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육수를 내놔야겠죠. 해가지고, 네, 우렁 삶는 시간에 한번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양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양발 속에다 잡은 기억나요? 양발. 아, 그렇지. 네, 양말 벗어서. 네, 거기다가. 우렁 까기 재밌어요?
아, 왜 유지로 까였더라고. 이게 원래 유지보다도 커튼, 아, 핀. 커튼, 그 핀. 꼬다리 핀. 아, 그걸로 하면 잘까지 되게 좋겠네. 그걸 찾아놓을 걸 그랬네. 실제 우렁은 이만큼 나왔어요. 알맹이네. 자, 껍데기를 이만큼. 우렁 된장찌개를 하기 위해서요. 된장, 기본적으로 된장, 표고, 양파, 그 다음에 파, 다진 마늘, 두부, 호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들어가면 맛있겠죠? 자, 풀어볼게요. 한 스푼 넘어, 이 물량에 대해서. 아, 물량 괜찮아? 조금 더 넣어야겠네. 그죠? 어. 표고도. 그럼 표고를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다 넣겠습니다. 아이고 표고가 많네. 이 우렁은 익혔지만 한 번 더 미리 넣어서 끓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저 양파, 예, 호박, 그 다음에 두부, 마늘 다진 거. 어따, 이 양 저기에 비해서 많네요. 다 넣겠습니다. 우렁. 손이 떨리네요. 제 솜씨 된장찌개입니다. 우렁 된장찌개. 제가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좀 싱겁게 먹어야 돼요. 모든 환자분들이 그렇겠지만 짠 것이 제일 안 좋다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야,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고 딱 간도 짜지도 않고 우리 저희 아내가 아이고 맛있다고 할 것 같아요. 저희하고 저희 빛나이 동생은 국수 먹을 거고 저희 아내는 이 된장 찌개 우렁 된장 찌개하고 밥을 먹을 겁니다. 한번 다시. 아,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제 음식 솜씨는 여기서 이제 평가는 저희 아내가 해주겠죠. 자 이제 우렁 비빔국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요거 데쳤던 미나리. 우렁도 그냥 통째로 해. 응. 통째로 넣고. 이야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큰일 났네. 넘치겠네. 매콤 새콤한가 그러면? 냄새가. 그렇죠. 참기름 넣고. 뭐 어떻게 뭐 새콤한 거를 좋아하시면 식초를 좀 넣을까? 아, 식초 좀만 넣어요. 식초 들어가면 괜찮죠. 뭐. 아이고 색깔이 나네. 어때? 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나요. 아이 보기에도 막 맛있어 보이는데 뭐. 근데 고추장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글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넣어줘야겠네. 네, 고추장 좀 넣어주실래? 네. 고추장 한 스푼이요? 아, 조금 더 넣어봐요. 이거 손으로 좀 씻어주세요. 됐어요? 더 넣어요, 아주. 글쎄, 조금만, 한 두 숟가락만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자, 형님, 우렁도 좀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가? 아주. 왜 맛이 이렇게 변했지, 맛있게? 그럼 이제 먹어야겠네요. 네. 아유 배고파 혼났네. 자 구독자 여러분, 원래 밖에서 준비해서 다 했는데 딱 먹으려고 하는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내리네요. 뱃소리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방울을 이렇게 싹 급히 옮겼습니다. 아 그러다 그냥 이 맛있던 국수도 불었겠네. 불었죠. 그리고 또 제 아내를 위해서 저는 된장찌개. 오늘 이 우렁 비빔국수는 저희 빛나리 동서가 만든 거고요. 이 된장찌개는 저희 아내가 이제 평가를 해주겠지.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인사 준비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금요일날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뭘 잘 못 먹으니까 저희 남편과 우리 재랑이 비도 오는데 비 맞고 이렇게 빠지면서 우렁 된장찌개를 해놨네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뜨겁지. 맛을 봐야지. 뜨거운 걸 봐. 한번 살짝 떠먹어. 맛있겠네요. 동사도 한번 입어. 맛평가 입어. 우렁 비빔국. 우렁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국수가 좀 부럽네. 아우! 입술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방에 갖고 왔던 좀 부럽지만 맛있네. 맛있네. 이렇게 신고야 맛있어. 맛있네. 요리 많이 끓였지? 응, 요리 끓이지 말아야 되네. 일어나 식당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서라분들이 탈질하는 걸 배워야 돼.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동서가 요리를 잘하더라고. 짜지도 않고. 아, 진짜 우렁 된장 김이 맛있다. 그죠? 조미룡. 육수는 멸치하고 다시마로 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맛이네. 이 호버섯이 들어가서 조미료 역할을 많이 해내. 내 국수를 저희 아내한테 조금 주고 싶은데 맛평가를 내 국수를 먹으면 안 돼요. 국수. 네, 그래서 아 진짜 맛있네 국수도. 우럭이 언제 이렇게 컸어요? 아이고 엄청 많아. 뭐 절박을 해. 아니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싹 떨어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진짜 많이 컸네. 우렁이 맛은 있는데 솔직히 가정이 힘드네. 아, 잡아서 해금 시켜줘. 그거 힘들 아니야? 어제 잡은 거예요? 고생 많이 했네. 아침에 너무 맛이 없어서 무림주 한 숟가락 먹었는데 오늘 일단은 합격을 했습니다. 맛평가에서 네, 맛있다고 하니 참 진짜 맛있어. 더 열심히 배워야지 요리를 해서 뭐 조미료 1일차를 안 넣고 예, 육수를 내는 법. 육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육수 맛없으면 맛없어요. 육수 벌써 따야 되지 않아요? 따야죠. 벌써 구독자분들이 꿀 좀 받아요. 꿀 좀 받아야 하는데. 아 병원을 3주에 한 번씩만 가도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2주에 한 번. 힘들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 진짜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서울까지. 고생이 많아요. 약간 뭘 고생이요? 내가 이제 39년간 밥을 해준 걸 지금 다 받는 것 같아요. 그죠? 39년간.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됐냐? 아니, 뭐 하는 거지? 야, 우렁 먹으러. 고맙지. 재능도 고맙고.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달려와서 해주고. 야, 그러고 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 귀엽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다 먹었어요, 이런 거? 네. 먹었는데, 뭐, 좀. 저도 완전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예. 오늘 구독자 여러분에게 우렁 비빔국수와 저희 아내를 위한 우렁 된장찌개를 했는데요. 비빔국수도 합격. 우렁 된장찌개는 아주 흡족해하는 예, 우리 진짜 잘 먹어요. 예, 맛있대요. 그래서 좀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싱겁게 드니까 좀 감칠맛이 좀 그래서 조미료 전혀 안 넣고 먹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깜깜하시죠.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같이 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